네, 오늘은 밀크티를 보이차와 이제 아메리칸 아니 잉글리시 브렉퍼스티와 이 보이차를 블렌딩한 밀크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를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은 요 보이차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.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. 물을 끓이는 대로 이제 보이차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를 만들어서 블렌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는 앞전에도 많이 만들었던 티인데요. 이것은 그 옆에 이제 보이차는 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는 중국의 보이차입니다. 보이차를 같이 넣으면 조금 더 떫은 맛이 있어서 아주 맛이 있어요. 그럼 물이 끓으면 다음 편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